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안 공무원 학원에서 토목직 공무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학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입니다. 네, 토목직 설명회고요. 내용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부와 2부를 나눴습니다. 현재 영상은 1부고요. 2부도 곧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1부는 2021년도 토목직 채용 정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2021과 2022,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건 사실 2022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에 대한 예측이겠죠.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2부는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교재하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먼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학민 토목직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우리 채팅창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카페 유튜브에다가 이학민 토목직 검색하시면 각종 뭐 시험 정보나 교재 정보, 여러 가지 뭐 해설 강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 올라오니까 같이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꼭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2022년도 토목직 채용 정보입니다. 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페이지고요. 다음 페이지 미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14, 15 나와 있고요. 16, 17, 여기 18, 6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17개로 나눴고요. 국가 지금 별개고요. 어떤 누적 어떤 통계에 해당합니다. 아까 보시면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박스를 쳤는데 혹시 보셨어요? 예, 보시는 방법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박스는 뭐냐면 제가 이제 경험해보면 상담해보면 보통 이제 지역 따라서 약간 이동이 있습니다. 보통 근데 그게 도를 옮기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서 물론 이제 연고가 뭐 대학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뭐 강원도를 옮긴다던가 뭐 충청도 옮기는 경우가 좀 드문 경우고요. 보통 그 범위 안에서 보통 움직이게 되거든요. 제가 같은 유사 직렬을 좀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서울, 경기, 인천 보통 이제 같이 고민되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충남, 대전, 세종이 보통 이제 많이 고민되는 부분. 그 다음에 충북 넘겨서 경남, 부산, 울산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 대구, 전남, 광주, 그 다음에 전북, 강원, 제주 이렇게 그렇게 해서 17개 도로 나눴습니다. 선발 인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 나와 있죠? 하나는 22년도고요. 같이 또 21년도 비교해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23년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선발 인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로하는 21년도 채용 정보입니다. 먼저 한번 스캔해 보시겠어요? 이렇습니다. 이따 또 페이지 넘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발 인원이요. 서울이 104명, 뭐 경기도 408명, 인천이 57명이었고요. 21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뭐 한 번에 확연하게 뭐 비슷한 직렬도 있고 비슷한 지역도 있고 조금 인원이 줄어든 지역도 있겠죠. 참고로 뭐 저소득층이나 장애 모집은 제외를 했고요. 그것에 제외한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원서 접수는 실제로 이제 원서를 접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104명을 선발 인원을 갖고 있는데 673명이 원서 접수를 했다는 얘기고 21년도에는 584명이 원서 접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지역이 중복으로 접수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응시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갔냐 안 갔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응시는 보시면 466명, 977명, 281명 작년에 뭐 이렇습니다. 응시율은 여기 적혀있지만 이따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응시 인원을 원서 접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실제로 응시를 했느냐. 나머지는 뭐예요? 몸이 우리가 두 개를 뭐 분해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는 한 곳에만 이제 여러분이 몸을 가야 되는 거니까 실제 응시율은 뭐 이렇습니다. 큰 차이가 없네요. 이렇게 응시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응시 인원을 선발 인원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률입니다. 보시면 응시율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올해 거 2022년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69.2%, 경기도가 76.8%, 인천이 79.6%. 뭐 작년과 살짝 비교해보면 이렇죠. 서울은 약간 떨어졌고 그렇죠. 경기는 약간 올랐고 인천도 약간 소폭 올랐네요. 이렇게 경쟁률 보시니까 몇 대 몇이냐면 4.5:1. 오, 작년에 2.4:1이었는데 그죠. 그다음에 2.4:1, 2.3:1. 이거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뭐 4.9:1, 3.9:1 마찬가지로 뭐 소폭 조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혹시 또 자기 지역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돌려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멈춰놓고 잠깐 영상 확인하시고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두 번째 페이지.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전남, 광주, 전북 넘겨볼까요? 야, 이렇게 강원, 제주, 누계. 왜냐면 이제 국가 지금 별개니까 누계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가 1,709명이었는데 올해는 1,755명. 오, 예상으로 좀 늘었네요, 그죠?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서울, 경기, 인천은 약간 줄었는데요. 다른 지역이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폭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원서 접수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뭐 실제로 뭐 7천 명에서 뭐 300명 정도는 큰 차이라 볼 수 없죠. 300명도 안 나죠, 그렇죠? 그렇게 응시인원 비슷합니다. 응시율 그렇죠? 오히려 응시율은 좀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전국 평균 경쟁률은 3.3대 1로 약간 떨어졌어요. 실제로 3.4대 1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고, 국가직은 뭐 전국구 시험이라서 사실 통계에 넣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화 학원과에서는 국가직 보통 이제 모의고사 느낌으로 접수하실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직 접수 인원을 그 해 시험 보는 어떤 실질적인 인원과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서 앞에 얘기 보도록 할게요. 전 지역을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제한된 시간이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송구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선발 인원은요 다 더해봤어요. 제가 저기 남아있는 104명, 408명, 50명을 딱딱딱 더했더니요 화면이 좀 선명해 잘 안 나오죠. 영상이 잘려서 569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 569명을 서울, 경기, 인천에서 선발 인원으로 이제 공지를 한 거예요. 근데 작년은 몇 명이었냐? 664명. 줄었네요, 그죠? 몇 프로 줬어요? 14% 줬죠? 14%의 대다수는 어디에서 이제 아마 영향을 미쳤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은 사실, 뭐죠? 물론 이제 퍼센티지로 본다라고 하면, 인천 안에서는 이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전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아마 이 서울시가 취향이 줄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 인원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응시 인원은 요걸 더한 거죠. 그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몸이 두 개, 현장에 갔다는 얘기야, 시험 보러. 466, 977, 281, 1724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응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668명이니까, 뭐, 수적으로 봐도 큰 차이가 없죠. 실제 퍼센티지를 계산해보면 3.3%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전국 평균은 아마 제가 알기로 약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율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서 접수분의 응시인원 곱하기 100. 실제로 얼마만큼 하느냐? 그러니까 75.2%가 실제 응시를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25%는 중복 접수를 했다고 이제 가늠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75.2고요. 작년에가 74.8%, 0.5%가 소폭, 아주 소폭이죠.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쟁률이죠. 경쟁률 보시면요. 선발 인원 분의 응시인원. 그러니까 응시인원을 선반으로 딱 나눈 겁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지자체마다 보통 이제 발표할 때 보통 지자체에서 이제 공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지할 때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보통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은 응시인원을 선반으로 나눴을 때를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9대 1이에요. 작년에 몇 대 몇이다? 2.9대 1. 이야! 그러면 3.9대 1의 의미가 뭐예요? 3.9명은 될 수 없으니까 4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합격한다는 얘기죠. 시험장에 들어간 4명 중에 1명.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숨이 탁 막히죠. 주변을 딱 돌아보면 하나, 둘, 셋, 넷, 1명 합격. 하나, 둘, 셋, 넷, 1명 합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놀라운 어떤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과락률이죠. 과락률. 과락은 무엇이냐면요. 한 과목이라도, 국어 기준은 이제 다섯 과목이잖아요. 단 한 과목이라도 8문제, 그러니까 20문제씩 시험 보는데 5과목이 20문제씩 100문제예요. 그래서 단 한 과목이라도 8문제, 8문제는 5, 8에 40, 40점입니다. 40점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을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룰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룰에 굉장히 많이 걸려들어가요. 참고로 행정직이 몇 프로냐면 이 과락률이 50%예요. 50% 넘어요. 사실 어떤 시험이 됐든 불특정 다수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과락률은 반은 잡고 들어가요. 왜냐면 영어가 복병이죠. 영어가 쉽다고 생각하면 또 쉬운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영어 난이도와 별개로 사실 점수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50은 거의 갖고 들어가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50% 웃돌지 50% 낮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더라고 볼 수가 있죠. 행정이 50% 넘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기술 직렬, 그러니까 토목을 제외한 뭐 다른 직렬을 할지라도 이 과락률이 60% 넘어갑니다. 그런데 토목은 과락률이 몇 프로냐? 물론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현재 촬영되는 이 시점에서는 과락률이 약간 낮춰지긴 했지만 보통 70%를 육박합니다. 70%가 뭐예요? 80%도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니 토목은 왜 이렇게 꼬랑이 높냐? 다른 거 이유 없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계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운 게 이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게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근로된 문제가 다섯 과목이 다 근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읽어서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게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게임 룰에서 그 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종의 핸디캡이죠. 여러분이 보통 무너지기 쉬운 거고 그래서 꽈락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긍이 가는 꽈락률이지 수긍이 가지 않는 꽈락률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70%, 올해는 한 60% 좀 안 돼. 60% 전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실제 3.9대 1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건 응시인원이잖아요. 1724명. 아, 꽈랑 내가 무슨 우스갯소리로 웃기진 않지만 지금 웃길 수 있어. 아직 공부 안 했으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 채점부터 먼저 매기라고 합니다. 영어 꽈락 났다. 그럼 뒤에 거 매길 필요 없잖아. 자, 영어를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는 역학을 매겨보세요. 역학을 또 꽈락 났다. 그럼 더 이상 매길 필요 없는 거죠. 반대로 역학을 꽈락을 피했다. 설계까지 그랬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 상위 30% 40%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20%. 실제로 1724명에 40%, 그러니까 꽈락률 60%를 적용시켜보면 실제로 몇 명이냐면 690명이에요. 690명. 몇 프로일 경우? 40%. 그러면 30%다. 그러면 690명에서 얼마 이거? 517명. 몇 명 뽑는다고 했어요? 664명. 그러니까 간당간당 맨날 걸리는 거예요. 이게 또 나는 전체 평균을 내고 있지만 아시죠? 우리는 뭐예요? 사실 복불복이 있잖아. 이게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역을 재수없게 찍으면 이게 막 커트라인 들쑥날쑥 해. 그건 모르지. 나는 전체 평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달이 당연히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행정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다른 타 기술 증렬은 다 비교할 것도 없이 얘보다 엄청 높아요, 여러분들. 그럼 토목 지금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채용 인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응시 인원은 턱없이 작습니다. 보통 요 통계상 제 통계에 접근을 했을 때 통계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전 직렬이 꽈락나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막 천재급 이런 인재를 그게 아니라 괜찮게 채용했는데 정도가 되려면 7대 1,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요 경우에 두 배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미달나지 않고 괜찮게 또 어떤 경쟁을 좀 했는데, 물론 이제 인력처에서 느끼기는 어떤 체감 결과겠죠. 우리는 물론 이제 나중에 좋은 거고. 7대 1인데. 지금은 뭐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항상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죠. 자, 중요한 건, 현재까지는 이제 2021년도와 2022년도에서 논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2023년도죠. 2023년도는 아시겠지만, 가장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나도 불안해. 여러분 불안하죠, 솔직히.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채용 인원을 뽑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가는 일. 그러니까 퇴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퇴직나는 어떤 공석만큼 더 채용 인원을 뽑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전 정부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퇴직자에 의한 기본적인 수요는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 몇 년간은. 문제는 정부의 의지죠. 정부의 의지. 아시겠지만 뭐 저희 쪽만 생각을 보면 좋지 않은 여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 경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저는 이미 서울은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서울. 서울을 보면 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준 거죠.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금 현 시장이 이미 밝히고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더 여기서 많이 빠진다고 하면 한 10% 정도? 서울시만 봤을 때 10% 정도. 국가직 인원은 좀 채용이 좀 줄 수밖에 좀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 전후에서는 아마 인원이 조정될 수 있더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해도 저는 어떤 직렬과 행정 물론 비교해서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는 직렬은 저는 오히려 행정. 그 커튼에 굉장히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하고, 그다음에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저희 직렬은 고인물이 잘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채용 인원이 많고 그에 비해서 응시는 적다 보니까 빨리빨리 물갈이가 되는 편입니다. 현재 왜 이렇게 꽈락률도 최근에 계속 유지가 되느냐? 시험 문제 굉장히 쉬웠거든요. 참고로 2022년도 문제가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역대급. 설계는 단언컨대 더 이상 문제가 쉬울 수 없고요.
역학도 거의 저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결과가, 그쵸? 여러분이 목표로 해야 될 최상의,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확대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어쨌든 인역처에서 이런 것들 많이 깨닫고 나서 충분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직렬은 저는 행정이 약간 아무래도 고인물도 많고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력 포함해서 국가직 채용 인원 비중이 좀 높은 직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소수 직렬은 저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저는 이제 토목직 강사니까 토목직만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그렇죠? 객관적 어떤 입장을 지킨다 할지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이 23년 준비하기는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누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토목직 시험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다른 직렬 대비 높은 꼬락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낮은 합격 커트라인. 그렇죠? 이유는 어디에 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응시원 대비 선발 인원이 이게 보조화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3.9대 1이면 전 택도 없다고 봐요. 7대 1이라 돼야지 넘어가는 거고요. 다른 직렬, 행정 포함해서 뭐 다른 기술 직렬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여러분이 유리한 조건입니다. 다음에 마찬가지 어떤 연장선을 바라봤을 때 적체 인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물갈이가 되는 거죠.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어떤 특정 직렬 같은 경우는 인원이 고여 있는 게 사실 눈에 보입니다. 그 직렬은 뭐예요? 장난 아니죠, 싸움이. 그렇죠? 왜 특히 기술직에서 합격 커트를 예측하기 어렵냐면은 그 선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 천상계. 나머지 이제 아예 꼬락 나신 분들. 문제는 요 선에 빼곡이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토목직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빨리빨리 이제 빠져나가니까 순환 구조가 빨리빨리 돌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다른 직렬 대비 높음의 높은이에요. 단계 합격 비율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이게 이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물론 이제 한 해 더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기간이 다른 타 직렬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단타도 굉장히 많고요. 합격 수기 한번 봐보세요. 저 카페 아까 말씀드린 카페 들어가 보면 합격 수기 상당히 많은데 그 수기 보시면 6개월도 있고요,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합격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가지 토목직 시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을 임하는 자세, 출제 기간은 이거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2022년도 시험은, 그렇죠? 저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봅니다. 물론 제 바람은 2023년 시험이 2022년처럼 역대급으로 쉽게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인원을 이 정도 채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채용인원 이제 아무래도 정보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준다라고 했을 때 인역체에서 이것을 잘못 깨닫고 나서 문제의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약간이라도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전 또 무지하게 무너질 거라고 봐요, 사람들. 대표적인 직렬이 건축 직렬이죠. 건축 직렬 보시면 건축이 왜 쉽다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건축은 저는 오히려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영역이 상당히 넓고 외울 것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경향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이나 강사 별개로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 딱 좋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건축직의 올해 2020년도 시험이었죠. 유사한 게 아마 무슨 직렬이었더라? 통신이었나? 통신도 아마 문제가 조금 까닭게 나와서 커트랙이 낮아지고 무너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하면 점수가 낮다라고 쉽다. 점수가 낮다라고 해서 문제가 어렵다? 만만하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인역체의 의지가 중요해요.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바람만 얘기를 보면 문제가 엄청 쉽게 나와야지만 정상이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인원 좀 줄었는데 우리 2020년 건축과에서 문제 한번 내볼까 이러면 그때는 또 쑥대밭되는 거고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제일 웃긴 게 합격 커트 났다라고 해서 준비 더 된다고 생각하는 그 깡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엊그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페에다가 질문을 주셨는데 비대 쓰셨더라. 비대 잘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꽈락만 피하면 되니까 이것만 보면 된다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면 8월 26일인가요? 8월 며칠이야 오늘? 8월 27일이야. 8월 27일. 시험 내년 4월, 뭐 4월, 5월, 6월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벌써부터 그런 마인드로 준비한다고 하면 저는 택도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경우. 야, 시험 한 달 남았다. 나한테 물어보세요. 뭐 한 달에 맞게끔 내가 얘기를 해주겠죠. 두 달 남았다. 두 달에 맞게끔. 3개월 남았다. 4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야, 너 1년 남았다. 그게 가질 수가 없죠. 처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꽤나 자랑을 해보면 다른 이제 대형 학원에서 인사과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저에 대해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저한테 이제 막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 저도 몰랐어요. 70%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전체 70%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많은 수강생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책임이 따르냐면, 그렇죠? 시험 난이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돼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강좌를 둠으로써 아까도 이제 뭐 단기간에 합격시키는 어떤 강좌, 한 달 전에 들어야 되는 강좌, 뭐 두 달 전에 들어야 되는 어떤 단기 강좌 이런 것들은 제 역할이지만 중요한 건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화들이 났다, 조금만 공부하면 되지 않냐? 야, 그러면 작년에 공부하고 재작년에 공부하면 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다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열심히. 열심히. 제 인생의 좌우명은 깔끔한 인생입니다. 깔끔한 인생. 깔끔한 생각, 깔끔한 행동. 외모까지 깔끔한 외모. 그다음에 깔끔한 수업, 깔끔한 강좌, 깔끔한 교재. 깔끔하게 수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게끔 아니 6개월 준비해서 보통 1년 준비하시는 분 커리큘럼이 1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보통 6개월이 보통 기본 코스거든요. 뭐 짧게는 4개월, 3개월 이걸도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제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2부에서 제 교재와 강의 커리큘럼을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짠! 이거 2부 너무 앞서갔어. 이렇게 해서 전체 컴백해서 보시면 1부 2020년도 토목지 채용 정보, 더불어서 2021년도, 더불어서 2023년도를 간단하게 소개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 여기 뭐 채널과 다음 카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